내년에는 몸 조심하셔. 네. 어? 내년에는 좀 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내년에 뭐 사업을 하려면 벌리지 마셔야 돼. 네. 근데 마음이 이렇게 떠 있어. 사업이요? 사업 쪽으로요? 아니, 본인이 마음이 떠 있다고. 본인도 가만히 놀 팔자는 아닌데. 일해야 될 팔자죠. 뭐 벌리려고 지금 시작하려고 지금 이동수가 있어. 각은 잡고 있는데 뭔가 사업적인 건 아니고 그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뭔 공부? 그 사주 공부. 사주 공부? 내가 어쩐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내가 속으로. 아 진짜요? 어, 내가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길래 내가 심상치 않은데 내가 좀 그래도 눈치를 깠어. 어? 왜 사주 공부를 하려고 그래? 신받으려고? 아니요, 아니요. 어? 어디서 저기 신받으래? 아니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은 거의 없고. 하지 마. 저는 이 사주 공부 하려면 신받아야 돼. 아, 타로를 작년부터 취미로 하다가 이게 타로 상담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명리까지 온 거예요. 막 이거를 본업으로 하고 작정하고 배우겠다 이건 아니고 자꾸 이게 관심이 가고 하니까 그게 네. 잔내비띠잖아 본인이 네. 끼가 있거든 응? 나 같은 끼가 있거든 본인이 응? 그러니까 이 촉이 끼가 있기 때문에 타조가 관심 있는 거야 응? 본인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 그게 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조가 재밌는 거고 손님을 봐줘? 네. 어디서? 가게를 내고? 아니야,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네. 오, 그래도 저기를 하네. 그냥 용돈벌이 한다고 그렇게 시작된 게 그렇게 됐구나? 네, 진짜 용돈벌이. 네. 하루에 손님 밑에 보면 저기네. 지금은 이제 타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실증이 나가지고 이게 딱 그 짧은 시간을 보잖아요, 타로는. 아, 이거는 내 성격이 안 맞는데? 해가지고, 이제 명리에 관심을 그래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 관상 그걸 다 이제 보려고? 관상? 역학을 다 네, 공부하려고? 역학 공부해보려고. 역학을 공부해보려고? 나쁘지는 않지. 근데 이게 있어. 역학을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촉이 오거든? 이 신이 와버리거든? 어떻게 할 거야? 어? 그거는 생각 못했어. 감당이 본인이 11월생이야. 네네. 근데 본인이 잔나비 때란 말이야. 어? 나도 잔나비 때거든. 어? 잔나비 때는 거의 다 이 끼가 있어. 봐봐. 30살, 20살, 40살, 50, 60 다 끼가 있어. 어? 근데 거의 40대, 50대들이 많이 있어 있기는. 근데 본인도 만만치는 않아. 지금 본인이 타로로 이게를 본인도 끼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조금만 더 지나잖아? 역학을 배우잖아? 완전 이게 와버려. 걔도 괜찮겠어? 아니요. 응? 아니요. 근데 그 막 신줄 같은 거는 어차피 좀 타고나야 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은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던데 저희 집은 뭐 그런 내력도 없고 저는 그냥 일반인 중에 조금 촉이 좋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리고 아니거든. 본인도 최씨 집안에 이 내력이 네. 있거든. 있어요? 어. 아, 있으니까 본인이 이것도 그 타력으로 어 저기 풀이가 된 거거든. 웃기고 있네. 아... 언니야. 우리 동작을 한다. 씨, 내가 이 언니네 주력이 최씨 집안에 주력이 있거든. 엄마가 성이 뭐냐? 강이요. 강이지. 그거 봐. 이 강씨 집안에 이거 주력이 있거든. 있어요? 그래. 강씨 할머니가 보통이 넘는 줄 아냐? 언니네 집안에 그지? 강씨 집안 외가부리, 친가부리가 예? 할머니가 있거든. 강씨부리 빌 때 할머니가 있거든. 이씨 언니 나 아직 까불래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없는 줄만 알고 살았어요. 아니다. 언니 이게 언니 타력 이게 타력 이렇게 보는 것도 언니가 끼가 있으니까 강씨 할머니가 그거 주력 이렇게 할 줄을 할머니가 있죠.
그리고 언니 이렇게 언니네 이렇게, 이렇게 동자가 이렇게 유산대신 동자도 있다 이씨. 근데 이렇게 언니 만대로 해라. 그 철학을 헬렘은 신을 받던가 이. 편하게 먹고 살아 이. 끼가 다분다분해갖고 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래. 차라리 그냥 물장사나 해. 커피. 그래. 커피. 술이 아니고 커피. 주스 군 거. 빵 같은 거. 근데 언니가 봐라. 언니가 삼재란 말이야. 네. 삼재인데 봐봐. 언니가 뭐를 벌려도 재미는 없어. 사실은. 올 내년. 그러니까 작년 올 들어왔지. 내년 내후년 나가는 삼재. 언니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따지며 작년 내년 내후년 내후년 4년을 쭉 써야 돼. 그래도 뭐 할래? 벌리지 마. 안 벌리는 게 좋아. 응? 그냥 언니 용돈 부리면 그냥 막 이렇게 벌리지 마. 그냥 용돈 부리만 해. 언니 지금 이게 이렇게 부풀어갖고 조금만 더 할까? 언니 돈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 돈 욕심이요? 응. 아니,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되죠. 응, 그거 봐! 그게. 언니는 내년에 복삼절에도 몸으로 친다, 언니? 돈은 들어오되 몸이 아프다? 내년에요? 그래. 그리고 여기 지띠, 여기 아저씨, 어? 여기 아저씨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저씨 좀 악삼재거든? 응? 네. 언니하고 가끔씩 부딪힐 텐데? 지낼 땐 잘 지내. 응. 잘해줄 땐 잘해. 네. 응? 자기야, 이게 저기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도 한번 확 부딪히면, 이씨! 맞아요, 맞아요. 이래! 네. 그지? 살다 보면. 응, 뭐 살다 보면 그러지? 하고 웃기고 저도 있네. 많이 죽이고 살아요. 웃기고 요즘은. 있네. 언니가 보통 언니가. 언니가 더 세거든. 여기 오빠야 보고다. 응? 제가 이겨요? 응. 더 세거든. 다행이다. 응. 많이 벌리지 마. 엄마 저기 봐. 언니야 몸 아파. 근데 이미 해놨어? 아니요. 이제 내년에는 공부할까 이제 준비 중이고 타로는 하고는 있지만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본업으로 제가 뭘 해 먹고 살아야 잘 살 수 있지. 내가 좋은 거 알려줄까? 응? 그러면 물장사하고 같이 해. 응? 그거 철학 배우면서 커피, 물, 주스 같이 팔면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떼어나가지. 알았어? 네. 가게를 이렇게 차려서 캐라고. 네네. 알았냐고. 술 장사는 물 장사 아닌 거죠. 다른 그치. 거죠. 커피 장사. 응. 커피숍을 하면서 언니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돈도 벌고 이중으로 돈 벌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이 시기는 내년에 벌려도 돼요? 커피는? 근데 몸 아픈 건 난 책임 안 줘.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무서워. 삼재병? 네? 삼재병? 삼재병? 응. 삼재라 했잖아, 내가. 둘 다 삼재라 했잖아. 삼재는 이렇게 잘 풀고 해. 봉지 세고. 삼재병? 삼재 시작할 때. 올해 삼재 시작했는데 뭘 이미. 올해 풀었으면 내년에 또 풀어야 돼. 내년에 또 풀어야 되고. 풀었어, 작년에? 속옷 태우는 게 푸는 거예요. 했던 것 같아요. 어, 누가? 엄마가? 아니요, 제가. 어디서? 그 작년에 신년 받던 데서. 작년에 신년 받던 데서? 네. 올해는 여기서 해. 네. 상관없어요. 다른데 이렇게. 올해 내가 잘해줄게, 여기서 해. 네. 삼재나 잘 풀어. 저는 언제. 저는 잘하게 해줄게. 언제 발복해요? 응? 저는 언제 발복해요? 발복? 네. 내년에. 내년에? 네. 몸 아픈데요. 내년에 그치? 그러니까 삼재를 잘 풀면 내년 몸 안 아프다고. 아. 복삼재라고 복삼재 그거 받아준다고. 네. 그 삼재 잘 풀라고 그러니까. 맞지?
근데 제가 딱 맞춰서 왔네 그래도. 20대 되게 직장 변동도 많았고 뭔가 하고 싶은 걸 딱 하면은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조금 다니던 기간이 짧았어요. 막 길어봤자 2년, 3년. 근데 뭔 일을 해도 어릴 때는 그냥 직장 다니는 게 단 줄 알았으니까 다녔는데 직장은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진득하게도 못 있었습니다. 직장하고. 그러니까요. 언니는 어?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는 그걸 못 느끼겠지만은 언니 원래 팔자가 운명 같은 사주 팔자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 어리 가서 얽매이지를 못해. 그리고 힘든 일도 못해. 어? 그리고 한 곳에서 오래 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사주 팔자이기 때문에 이게 신을 언니가 받지 않은 것뿐이지 이게 촉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강씨 할머니. 언니는 외가부리 친가부리야. 응? 외가부리 친가부리가 강씨 할머니가 이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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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할머니가 있단 말이야. 빌든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막내하고 동자가 뒷구댕이 동자가 있어. 언니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씨 내가 파줘? 있어 없어? 어, 진짜 없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가 얘기 안 해주는구나. 엄마도 다. 응? 있거든. 내가 언니 내력을 내가 쭉 훑어주면 있어. 응? 이게 이렇게 방울 이렇게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흔드는 할머니 있어. 강씨 할머니가 무지하게 센 할머니가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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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떠놓고 이렇게 할머니가 죽바가지 누워 어느 동네 가서 아프면 이 죽바가지 이렇게 쓱쓱 칼 갖다가 쓱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툭 던져주고 풀었던 할머니 있어. 그러면 거기서 용돈 주면 받아 쓰고 했던 할머니 있어. 그 할머니 있어. 이 옛날에는 방울도 만치 밀끗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 이거 세 개 다섯 개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줬어. 그 할머니가 있어. 한번 여쭤볼게요. 응, 여쭤봐 한번. 빌든 할머니가 있어. 네. 우물에 가서도 빌고. 칼 부정푼다고 칼 이렇게 풀어내고 그랬던 할머니 있어. 강씨 할머니 그 할머니가 무지하게 센 할머니 있다. 고집도 세고 아주 저기 생긴 것만 여자지 남자야 남자. 그 할머니가 아주 진짜 막 저게 그 할머니가 있어. 그 할머니가 억시였어. 센 할머니군요. 응, 센 할머니가 있어. 그 할머니가 저기 많이 근데 그 할머니가 동자를 뒷구댕이는 할머니가 있어. 근데 언니 주력에 이렇게 타고 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언니는 지대로 몰라서 그래. 엄마 집 가서 물어봐. 네. 오늘 물어볼게. 응. 물어보면 나올 거야. 지대로 저기 몰라서 그래. 안 물어봤지? 지대로? 네. 그냥 1년 한 번씩 띡? 그냥 1년 운수만 딱 보고 말았지? 맞아요. 응. 그니까 뭐 알리가 있나.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었지? 응. 내가 내기 거는데 있어. 알았지? 내, 저기 엄마 채워서 오늘 가서 물어보고 내일 전화해. 네. 알았지? 그리고 삼재 잡아. 네. 예약해야 돼. 알았지? 내일 전화해. 남자복은 어때요? 언니는 남자복이 없어. 응? 그런 거 같았어요. 이 남자가 언니 만족해? 야, 나름 만족하고 살아요. 나름 만족하지? 네. 근데 사다 보면 만족을 내가 봤을 때는 눈에 어쨌든 눈에 안 차. 이 아저씨가 언니 돈 벌어주는 거 지대로 손에 안 찰 텐데. 그래서 언니가 버는 건데. 언니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그지? 언니는 내가 멋도 부리고 언니는 어쩔 때는 막 선녀처럼 이쁘게 꾸밀 때도 많다. 가끔씩. 응, 가끔씩. 동자 실고 선녀 실리면 언니 꾸밀 때 있어. 맞아요. 이뻐. 그게 왜 그런 건데? 응. 내가 왜 그러다가 또 안 해요. 응. 내가 왜 그런? 근데 누가 이렇게 술을 잘 마시냐? 저요? 응. 술이요? 응. 가족은 다 술 못 마셔요. 저는 그냥 요즘은 안 마셔요.
옛날에 마셨잖아. 어쩌면 한 번씩 저가만 마시잖아. 마시긴 마시는데. 왜 숨기려고 그래.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 얘기 안 한다. 예전에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일주일에 5일도 먹고 이랬는데. 그래도 좀 많이 자제가 됐네. 네. 지금은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니까 이제는 많이 안 먹기는 해. 그래도 마시잖아. 어쨌건. 참는 거예요. 참잖아. 내가 왜 이러지? 참잖아. 그래도 이 오빠 만나서. 그치? 참아야 돼요? 참는 게 좋아요? 그럼. 참는 게 좋지. 어쨌건 내년에 내년에 그걸 가게를 그거 같이 그렇게 하려면 같이 그렇게 해야 돼. 언니는. 그 지금 남자가 고양이 반려동물 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은 어때요? 고양이 같은 거 이렇게 유품 파는 거? 네, 사료, 뭐 장난감, 간식 다 포함해가지고. 언제 시작하려고? 내년에? 네. 내년에 하는 거 괜찮아? 그렇게 손해보지는 않아. 이게 가게들 납품해주는 거 아니야? 저희가 판매하는 거. 네. 인터넷 판매하고. 네. 그거는 괜찮아. 오프라인도 같이 하고. 밥은 먹고 산다. 네. 밥은 먹고 사는데 그 대신 필이 이거는 해줘. 알았지? 밥은 먹고 살게. 근데 일 벌리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뭐 하면 좀 다 걱정될 것 같아. 이것만 해줘. 이것만 해주면 조금 언니는 괜찮다. 쉽게 쉽게 풀려나가지. 그러면 명의는 남자로 하나 여자로 하나 크게 상관없어요? 언니가 복삼대야. 사실은. 제 명의. 언니가 복삼대. 이 아저씨는 복삼대는 아니야. 언니가 복삼제예요. 근데 돈 관리도 언니가 하셔야 돼.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각자예요. 각자 해? 그냥 사실 같이 살고 있는 거고 10년 만났으니까. 근데 결혼식을 아직 안 올렸고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수입 일정치 않다 보니까 그냥 각자 관리하자. 나는 내 용돈 벌게 그냥. 잘하는 겨. 네. 결혼식을 좀 더 있다 해. 왜요? 응? 내년에 하든 내년 후, 내년에 하든 아니면 나가는 삼재 때는 하는 게 아니야. 내년 하려면 머물 삼재 내년 해야 돼. 내 후년에 하는 건 아니고 내 하려면 내년 해야 된다고. 네. 뭔 말인지 알지? 사진은 올해 찍었는데. 사진 그 결혼식을 딱 의미하는 게 혼인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결혼식? 식은 따로 안 하려고 하는데. 혼인 신고만 하고 살라고? 네. 부모님들끼리 인사만 하고. 그럼 그래도 되지 뭘? 그것도 내년에 하는 게 좋아요. 괜찮아. 둘이 궁합은 괜찮아. 네. 단 이제 삼재라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적에서 그렇지. 여기 삼재 이것만 잘 풀어주고 살아. 근데 됐으면 이 오빠가 좀 많이 맞춰주려고 한다. 언니도 맞추려고 살려고 하면 되고. 네. 그게 궁합은 나쁘지는 않아. 네. 괜찮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래도. 삼재 때 살아서 그렇지. 시작을 같이 해서. 시작을 같이 해서 그렇지. 이거만 잘 풀어주고 살아. 그럼 언니는 돈은 벌 거야. 내년에도요? 기복은 앞으로 크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그거 물장사를 하되 그거를 그치. 이거 풀어가면서 잘 그거를 하고 살으라고. 근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막 그런 신기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일을 해야 조금 풀린다고 막 하잖아요. 그치, 풀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대신 그거는 삼재 안 들은 사람들. 근데 삼재 들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막히는 거지. 삼재 들 땐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삼재를 풀어가면서 언니는 복삼재니까 풀어가면서 언니도 이렇게 빌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풀어가면서 그거를 하라는 거지. 사업은 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 물장사를 하라는 거지. 엄마가 그 커피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잘 됐네 그러면 엄마랑 같이 하면 되겠네. 하다 하다 말만 했었고 근데 계속 미뤘죠. 엄마도 직장 생활 하시니까 5년 뒤에 하자. 잘 됐네. 엄마와 자격증 있으니까 뭐 같이 하면 되겠네. 미뤘었는데. 장소는 평택 괜찮아요? 괜찮지. 거기 평택에 많이 들어왔었잖아? 오도옥 있는데? 네. 괜찮아. 네. 인구가 그래도 꽤 많이 늘었던데? 맞아요. 목만 잘 잡아서 해. 목만 잘 잡으면 괜찮아.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뭐? 저는 아닌데 엄마 아빠 명의로 서울에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재개발을 지금 20년 기다리는데 그거 될지 안 될지 이런 거 보실 수 엄마가 있어요? 엄마 명의로? 아니요, 아빠. 아빠 명의로? 아빠가 아빠의 친가의 공동명의. 공동명의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아빠가 면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62년생이요. 62년생? 범띠네? 네. 아이고, 기다려야 되겠다. 얼마나 더요? 좀 더 기다려야 돼.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좀 더 기다려야 돼. 앞으로 5년? 5년이요? 20년 기다려서 죽기 전에만 엄마는 대기만 하면 된다 이러는데. 앞으로 5년 있어야 되겠어?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5년 더 걸리면 걸렸지. 5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옷 작아 보이는 거니까 5년? 5년, 6년 돼야 되겠어. 공동으로 돼 있어? 식구들? 네, 5형. 5형제? 네. 약간 사남매랑 할머니까지. 환불을 팔지도 못하겠네. 어이구, 대단하다. 그래서 답답해 하세요. 엄마가 답답하겠네. 엄마, 아니, 아버지가 큰아들 아니야? 맞아요. 근데? 큰아들하고 뭘 그냥 딱 줘버리지 왜 그렇게 해놨대? 그러게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야속하겠다. 그지? 네. 팔지도 못해요. 다 거기 살고 있어서. 그걸 팔아먹을까 봐 일부러 그렇게 다 공동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가 목적이 있어. 할아버지 돌아가죠. 아니 못 팔리게 하느냐고 그렇게 공동으로 다 정해진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야. 못 팔게 하려고. 못 팔게 하려고 공동으로 싹 해놓은 것 같아. 답답.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낫겠어. 내가 봤을 때는. 그 엄마 보고 그냥 포기하고 살으라고 그래. 그게 답일 겨. 포기하고 살면. 그거는. 너무 아까워요. 제가. 포기하고 살고 그 할머니 살아있다 그랬지. 네. 할머니가 돌아가셔야지 조금 희망이 보일 겨. 피바람 불 것 같은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야지 피바람 불게요. 그냥 저는 생각 안 할래요. 생각하지 마. 네.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래. 네. 알았지? 네. 거기 하나 누가 하나가 좀 있으면 누구 하나가 벌써 딱 벌써 흔들게요. 누구 하나가 흔들면 그때서 이제. 만약에 얼마 준다면 그때서 그냥 못 예측하고 그때 찍으라고 그래. 네. 잊어버리고 있다가. 알았지? 네. 그죠. 감사합니다. 내일 삼촌 이야기나 하셔. 네. 명함 알았죠? 하나 가져갈게. 명함 갖고 가셔. 네. 아, 이쁘다. 이쁘지? 네. 그거 내 명함 다 갖고 있어. 돈 들어오는 거야. 그 부귀 영화. 좋다, 좋다. 저기 목단 부귀 영화 부적 내가 일부러 부귀 영화 하라고 내가 목단 한 거야. 네. 금 황금색으로. 이쁘지? 네, 장미예요? 아니, 목단이라니까. 아, 목단. 꽃 중에서 왕 부귀 영화 누리라고 손님들도 부귀 영화 누리라고 목단을 내가 한 거야. 금박. 이뻐요. 감사합니다. 네. 가셔. 네, 또 올게요. 네.